빼곡하게 자리 잡은 수생식물들이 버직요구를 자극하는 이곳에서 서승찬의 한여름 탐사가 시작된다. 축축하다. 자, 제가 또 찾아온 이곳은 바로 이제는 거의 뭐 집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전북 부안에 위치한 사산지입니다. 자, 지금 무더운 장마철, 폭염과 비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곳 사산지는 도착해서 보니까 육초라든지 마름이 빽빽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사산지에서 오랜만에 헤비 커버 피싱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볼루션 리브 서승찬입니다. 자, 아침에는 시원하다. 지난 봄 프리리그의 활약으로 많은 배스를 소환했던 전북 사산지에서 에볼루션 서승찬이 다시 한번 런커 사냥에 도전한다. 너무하네 날씨. 사우나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 이른 아침. 피쉬. 우와, 가물이. 난 몰라. 자, 이런 거 연도 있고 마름도 있고 육초도 있고 보이는 데가 다 정말 좋은 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질을 해주는 그런 배스들이 정말 광활하게 물 한가운데에도 이런 커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질을 해줄 만한 배스들이 붙어있는 곳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상류에서부터 지금 낚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낚시하기 좋은 오전 시간대에 런크베스와의 뜨거운 접전이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오호, 믹스바이트 한번. 육초 끝자락에서 한 30 정도 관심은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배스가 붙어있다라는 것이고, 자, 뜨거운 해가 올라오기 전에 때려줘. 제가 이곳 사산지를 정말 뭐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필드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사산지는 제가 올 봄에도 오랜만에 찾아와서 사산지 배스들을 만나면서 낚시를 즐겼던 곳입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여름이 됐을 때는 봄에는 전부 다 오픈워터였지만 지금 여름은 육초와 마름이 물속에서 자라나고 상당히 평지형이면서 조금 큰 편에 속하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계절마다 포인트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산지지만 봄철 사산지와 지금 이 여름철 사산지는 정말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포인트가 형성이 됩니다. 오우, 오픈워터 쪽에서 라이즈도 있고 표층을 의식하는 배스들이 육안으로 확인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진다. 사산지 아직 살아있네. 야, 던지니까 다시 저기서 뜨는구나. 자, 여유있게. 써봐야겠다. 6초대니까 웜에 반응이 없어서 6초대를 이제 포퍼 타입의 프로그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구름 뒤에 살짝 이렇게 가려만 줘도 그래도 괜찮거든요. 조금 살만한데 살짝 또 나오면 와, 깨볼.
나와. 하늘 올려다보기가 눈부시겠지. 이해한다. 그늘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 사람이 죽는다, 이거. 야, 즐겁게 찾았는데. 사우나. 사우나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갈수록 여름이 오존이 얇아져서 그런지. 와, 이 이른 아침.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폭염입니다, 지금. 와우.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 속에서 과연 사산질 런커를 소환할 수 있을까? 구름아, 뭐하냐? 해 좀 치워라. 뜨겁고 습한 바람이 또 하나의 방해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귀엽고 연약한 개구리 액션. 깨작 깨작. 깔짝 깔짝. 뽕. 보고 있는 거 아는데 수줍어 하지 애들이. 철을 뚫고 나오면 이런 데서 딱 쳐줘야 되는데. 나라도 그냥 때리겠다. 얼마나 지금 취약해. 오픈된데 유초 옆에 다 홀로 개구리가 뽀글거리고 있는데. 그걸 냅두네. 사산지베스들이 폐기가 없어졌어, 폐기가. 삐쉬! 그렇지. 잔소리를 해야 무는구만. 약한 액션 스테이에 드디어 얼굴을 보여줍니다. 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헤비커버 사산지에서 또 오랜만에 만난 귀여운 뱃스입니다. 후아! 잔소리 하니까 멀어지네요. 정말 햇빛이 이 무더운 여름철엔 햇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일단 강한 햇살이 내리칠 때는 사람도 힘들고 뱃스들도 수면을 올려다 보고 반응을 하기에는 눈이 부시겠죠. 하지만 구름 뒤에 해가 가려졌을 때는 그래도 또 저도 편하고 입질도 들어옵니다. 자, 지금은 프로깅으로 좀 느리게 기다려주는 그런 형식의 패턴으로 지금 입질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질이 좀 강하게 뻑 치고 올라온다든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물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좀 소극적인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음 입질의 주인공은 한층 더 과격한 녀석이길 바라며 공략을 이어간다. 퍼퍼 뻑 꿀렁 툭탁. 연약하지. 아주 연약하게 하고 기다리니까 쏙 물고 들어갑니다. 아우.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구만. 어우, 최고는 좋다. 어우, 씨알도 나쁘진 않네. 야, 작은 녀석들 눈높이를 맞춰주고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그런 녀석이 나옵니다. 일로 와. 천천히 해줘야 되는구만, 오늘. 짜! 우와!
무처럼 또 오랜만에 사산지 베스다운 그런 녀석이 나와줬습니다. 후아! 야, 정말 뜨거운 햇살이 살짝 구름 뒤에 숨어줘서 좀 시원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녀석이 모습을 보여줬고, 그 녀석을 타겟으로 한 눈높이를 낮춰서 다소 느리고 연약한 그런 액션을 취해줬을 때 지금 살짝 홀쭉하지만 길이라든지 뭐 등 최고는 정말 훌륭한 사산지 베스가 프로그램을 물고 나와줬습니다. 자, 다시 더워지기 전에 본격적으로 열심히 캐스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아! 좋다. 보다 적극적인 녀석을 만나기 위해 포인트를 이동하는 서승찬이다. 비가 와줘야지. 피쉬. 오. 엣지에 붙어 있구만. 와. 메기. 깜짝이야. 오. 회수되기 직전 바로 발 앞에서 가물치네요. 새끼 가물치. 오. 깜짝 놀랐네. 지금 거의 회수되기 직전 발 앞에서 가물치가, 와, 정말 귀여운 작은 사이즈의 가물치가 나와줍니다. 저는 희한하게 사산지만 오면 가물치를 만나는데, 야, 이 녀석은 정말 귀여운 아가 사이즈네요. 야, 깜짝 놀래켜주면서 나와준 사산지 가물치입니다. 후아! 에이씨! 이동한 포인트 역시 헤비커버 낚시를 즐기기에 최적화된 곳인데, 과연 녀석들의 반응은 어떨까? 마름과 육초 드문드문 오픈된 곳도 있고, 물면 빡세겠구만. 좋잖아 저런데. 와, 해가 또 나오고, 살짝 이번에는 건너편에 살짝 그늘이 좀 질만한 그런 포인트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익어버릴 것 같네요. 뜨겁다. 이동! 사람도 베스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태양을 피해 또다시 포인트를 이동한다. 우와, 따가. 야, 여기가 이렇게 변했네, 풀이. 연밭이랑. 목욕하고 싶다, 들어가서. 와, 저긴 그늘져 있고. 좋아, 좋아. 마름하고, 연하고, 육촛대하고. 자, 지금 입질도 없고 해를 마주보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이 들어서 건너편 해를 등질 수 있는 곳으로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자, 건너편에 보니까 연이랑 육촛대랑 마름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자, 이곳에 베스가 붙어 있을지. 다소 입질이 뜸해질 시간대, 태양빛이 정말 뜨겁게 내리지는 시간대로 변했기 때문에 낚시는 좀 더 이제 힘들어지는 시간대죠. 하지만 이렇게 물속에 마름이나 연 밑에 형성되는 그늘 속에 베스들이 은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기대를 안고 계속해서 공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하루 중 입질이 가장 뜸한 한낮의 시간, 포기를 모르는 서승찬의 도전은 계속된다. 자, 다시 쉐도우로 뽀글뽀글. 프로그에 낱마리 베스가 확인됐을 뿐 쉐드테일 웜에는 좀처럼 반응이 없는 상황. 과연 이번에는 쉐드테일 웜에 물속 녀석들의 입질을 받을 수 있을까? 베이트피쉬들이 여기까지 딱 바짝
좋아했네. 베이트패시들이 이렇게 좀 있고 그늘이 형성져 있고 먹잇감과 그늘. 내가 베스라도 이런 데가 좋지. 시원해서 좋긴 한데 반응이 없네. 어우 시원하다. 반응이 없어 근데. 포인트 이동과 루어 로테이션을 반복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자, 지금 해는 뜨겁고 입질은 없기 때문에 살짝 쉬었다가 오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처럼 또 큰 기대를 하고 사산지를 찾아와서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있는데 와, 정말 이 땡볕 폭염에서 정말 낚시가 힘드네요. 살짝 체력을 보충한 후에 다시 들어와서 공략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후, 와, 살인적이다. 장렬하는 태양을 피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탐사를 재개한 에볼루션 서승찬. 오후 시간대에는 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한 입질 소식이 찾아오길 기대해본다. 오늘 날씨가 뭔가 잘못됐어. 아, 바람 분다, 바람. 바람이라도 불어주니까 좀 살겠네. 으악! 오케이, 좋아. 날씨가 정말 푹푹 찝니다. 하지만 지금 살짝 그래도 바람이 불어와 주니까 조금 숨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오후 시간대로 넘어가면서 피딩 타임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더워. 여전히 그의 승부수는 쉐드 테일 웜인데 오후를 맞은 녀석들의 반응은 어떨까? 우와, 가물이. 난 몰라. 우와, 폭했는데. 아, 시커멓다. 어우, 이거는 문제는 끌어낼 포지션이 안 나오네. 아, 씨발. 그래, 네가 길을 내줘 그렇게. 그래, 지가 터니까 풀이 누워서. 어우, 와, 오, 어떡해. 어,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오, 아, 기다려. 아, 가물이. 아, 진짜. 사가 여기에. 부러져서 힘을 못 받았네. 큽니다. 아이고, 난 몰라. 아, 왜 저는 사산지만 오면 이렇게 가물치가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많이 건조해졌으니 물 좀 이렇게 묻혀서. 날씨가 더우니까 맨땅에 이렇게 방치를 오래 하면 안 좋습니다. 아, 그래도 뭐 묵직하고 베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만에 또 파괴적인 묵직한 그런 손맛을 안겨다 준 사산지 가물치입니다. 와. 아, 무서워.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졌지만 그다지 달갑지 않은 가물치를 소환하고 다시 사산지 런커 사냥에 돌입한 에볼루션 서승찬. 가물치의 손맛을 잊게 할 힘 좋은 베스가 나와줄 거라 믿고 탐사를 이어간다. 그래, 작아도 네가 나와야지. 아, 좋다. 자, 작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또 모습을 나타내준 사산지 베스입니다. 살짝 뽀글뽀글 툭툭 이렇게 반응이 있었는데 그곳에 집요하게 공략을 했더니 탁 물어줬네요. 후아! 풀이 억세고 질기고 따가워. 억세 풀밭. 탈출 성공. 그래도 가물치 덕에 몸 쫙 풀리고 베스까지 얼굴을 탁 봤습니다. 이제 살짝 피딩 타임이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계속 공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더워서 땀 나는 것보다 고기 낚고 땀 흘리는 게 좋네. 지금까지의 탐사는 몸풀기 탐사에 불과하다. 오후 피딩 타임에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는데. 좋아. 그렇지. 과연 서승찬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도 뭐가 많아. 배드피쉬도 있고. 작은 녀석이 이 연한 6초대에선 정말 작은 녀석들이 살짝 끝을 탁 당겨오는 그런 건드림은 종종 들어옵니다. 총소리. 피쉬. 하지만 너무 작은 게 문제죠. 이런 녀석들은 바로 바닥 연한 6초대에서 바로 반응이 와주는데, 야, 작은데도 토실토실하네요. 이런 체골을 가진 한 40급만 넘어줘도 정말 짜릿하죠. 자, 계속 남아있는 저녁 시간 계속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아! 저런 체골을 가진 한 40급 정도만 돼도. 정말 짜릿한데.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에 저런 아가들도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게 고마운 상황이죠. 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해가 구름 뒤에 있는 이 시간에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죠. 습하고 숨이 막히고. 휴. 폭염. 올라올 것인가? 그래, 이제 뭔가 여기저기 필드가 살아나는가? 소리가 그런 거야? 살아날 거야? 아하, 이번에는 조금 적극적인 반응은 보여줬지만 웜이 지나간 뒷자리에서 베스 혼자 헛발질을 했죠. 자, 뭔가 이제 베스들이 붓기 시작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집중을 해야겠죠. 아주 익숙한 필드라 할지라도 올 때마다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준 것. 이것이 바로 백스 낚시의 큰 매력일 것이다. 어허, 가물치 같은데 소리가. 뭐가 있습니다 지금. 요 육초 끝자락에 가물치인가? 피쉬. 역시 움직임이 폭착된 그런 곳에는 나주네요. 자, 조금 비슷한 최고인데 CR은 또 귀엽지만 살짝 커졌습니다. 자, 지금 집중을 해야 될 시간이죠. 후아! 들한테는 너무나 많은 먹을거리가 있고 아침 피딩, 오후 피딩에도 이렇게 배스들 모습 보기가 힘이 든 게 정말 한여름 낚시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먹이 활동을 하는 배스들을 만나면 손맛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이렇게 어렵죠.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선 사산지 배스를 만나기 위해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는 에볼루션 서승찬. 그의 간절함이 저 물속에 닿아 사산지 빅배스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 먹이 활동이 없어. 그러면 육초대에 있는 작은 아이들이라도 웜을 여기까지 쳐서 날려버렸어. 헤딩 3점짜리가 헤딩을 해서 웜을 물밖까지 날아가게 하네. 아, 3점짜리는 넘네요. 자, 그래도 이렇게 연한 가까운 6초대에는 한 요 정도 되는 녀석들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를 했던 피딩이라든지 우르르 올라와서 먹이 활동하고 빠지고 그런 개체들은 오늘 만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는 녀석들은 연한 6초대 가까운 곳을 잘 공략을 하면 좀 심심치 않게는 나와주는 것 같은데 조금 오늘은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더운 폭염 속에서 정말 많은 캐스팅을 하고 열심히 낚시를 해봤지만 나머지 이런 상황들은 제 능력 밖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을 끝으로 저는 이제 좀 해가 질 때까지 캐스팅을 좀 더 해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아!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뜨거운 탐사를 펼친 에볼루션 서승찬. 버직 낚시를 위한 그의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쉬. 우와, 가보리. 난 몰라. 와, 폭했는데.